그러는 거래요? 자기는 그냥 오빠라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오빠라고? 다들 오빠면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주변에 오빠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한 달에 한두 번 전화해서 죽었냐 살았냐만. 그래서 이게 정상이야. 어? 살아있냐? 그때부터 좀 큰 사건이 있어갖고 막 오빠 그러니까... 막 그런 걱정하는 거예요? 뭐예요? 차라리 그랬으면 마음이라도 편한데 아무 일도 없었구나. 아무 일도 없었고 저 술도 못 하거든요. 아, 걱정을 넘어서서 이제 집착으로 변한 것 같아요. 아니 와. 오빠도 직장 회식 자리에 이렇게 같이 온 적이 있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집착하면 진짜? 여기 회식 자리에 뭐 직장 회식 자리라든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진짜? 그렇진 않은데 막 회식 때마다 끝날 때마다 데리러 오니까 막 회식하다가 사람들이 오빠 불러 오빠 불러 막 이런 소리. 아 이미 다 아는구나. 이게 그냥 몇십 년 동안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아니면은 어느 순간부터 그랬어요? 어렸을 때 저희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빠랑 아빠랑 살게 되고 엄마 혼자 따로 살게 되셨는데 그때부터 이제 오빠가 아, 자기가 혼자, 지켜줘야 된다 생각을. 그 생각이 너무 강해져서 와, 지금까지. 멋있네 오빠는 그런 생각을 하면. 그러면 좋다 이거 밖에 있을 때 빨리 들어와라. 그래. 집에 들어왔어. 집에서는 어때요? 일본 안 쳐다보는 척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쳐다보고 방문 잠깐 닫아서 들어갔다 나오면 왜 방문 닫았냐 누구랑 통화했냐 왜 방문 닫았냐 누구랑 통화했냐 누구랑 통화하는데 이렇게 오래 통화하냐 그리고 뭐 굳이 옆에 자리가 있는데도 일로 와 여기 와 여기 앉아 이렇게 해서 무릎에? 네 무릎에 앉으라고요? 무릎에 앉으라고요? 네 그럼 앉아요? 안 앉을 거 아니야? 안 앉는다 그러면 조금 막 되게 서운해? 그런 거 같아서 그럼 앉아요? 앉아 앉는다고요? 앉아줘요? 다빈이 형이요? 아니 주말 잠깐만 앉아 있어야 돼요? 아니 29인데 아 진짜 오빠 이제 겨울이면 남자친구가 이렇게 이리 들어와 그러잖아요. 저희 오빠가 오빠 이리 들어와 추워 이리 들어와 그러다 보세요. 아니 추워 막 이러면서 이렇게 딸내미 들어와 이리 들어와 이렇게 추워 이렇게 앉아 그럼 솔직히 앉아있으면. 약간 안 징그러워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괜찮은 건가? 아니 왜냐면 오빠들이 이렇게 하면 징그러워하거든요. 징그럽지. 몰랐어요. 사람들이 막 왜 그래 그렇게까지 그럴 때는 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몰랐었는데 아 이게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 그때부터 오빠가 뭐 나중에 군대 제대하고 나서 한번 여기 앉아봐 무릎 몇 년생 오빠인데? 저희는 사실 저희 오빠는 살만 나도 아 야 미쳐 어떻게 안 씻었어? 막 이러면서 안 씻었어 안 씻었어 아, 진짜 그런 오빠한테 그러면 그런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한 적이 있으세요? 힘들다고? 한 번, 아 이제 이렇게 하면 안 하면 안 돼 그랬는데 오빠가 갑자기 막 표정이 어두워지는 세상 무너지는 듯이 막 표정 짓더니 목소리가 막 떨리기 시작하더니 훌쩍거리다니 이제 네가 부담스러우면 안 그러도록 노력해볼게 그러니까 또 우와. 괜히 그거 보니까 이제 네가 안 그래볼게 마음 약해져서 괜히 또 뭐라고 말 못하고 그냥 그때부터 좀 참았던 것 같아요, 그냥. 와. 막 그러면은 남자친구 사귀어보신 적 있어요? 숨겼죠. 말 안 하고 이제 나중에 있었냐 그러면 너 왜 대답 안 했냐 그러고. 독립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하셨어요? 뭐 자취라든가. 절대 안 시켜줄 것 같은데, 오빠가. 그래서... 그럼 같이 할 것 같은데, 자취. 작년부터 엄마가 조금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아, 엄마랑 그래도 자주 왕래가 있으셨나 보네요. 네네. 그래서 엄마 쪽으로 이제 오게 됐어요. 그래서 멀어지면 좀 그치. 덜할까 싶었는데 자기 눈에서 안 보이니까 더 힘들어져? 더 횟수가 많아지고 아, 더 뭐하냐고 물어보고 밥 먹었냐, 면 먹었냐 물어보고 뭘로 먹었냐, 면으로 먹었냐, 뭐 쌀로 먹었냐 나처럼 잘 먹으면 진짜 한번 질리게 해주는데 뭐 먹었냐 자, 지금부터 새벽에 끝난다. 아니 근데 예전에 우리 사연 이런 비슷한 사연 굉장히 심했거든요. 신혼여행 갈 때도 같이 따라간 같이 갔어요. 같이 갔어요. 같이 갔어요. 같이 갔어요. 같이 갔어. 그거 본인 줄 알아? 그거 본인 줄 알아? 또 있잖아 그 뒤에. 신혼집에 돌아가서 자기는 무조건 같이 산다 그랬어요. 산다고. 와, 대박이다. 그 오빠보단 낫죠? 아 그렇게 될까 봐 무서워요. 아기 오빠 만나볼게요. 예, 세상 순하게 생겨갖고. 동생이 이 고민이라고 나왔어요. 자 어때 이해가 됩니까? 솔직히 이게 왜 고민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여기 모든 사람이 오 이러는 게 안, 이해가 안 돼요? 아니야, 오빠로서 해야 될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고민이라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대부분의 오빠들이 그렇지 않으니까. 근데 그냥 동생이 저한테는 아직 그냥 애기로 보이니까. 아니, 29살 애기가 어딨어요.
적기 강제입니다. 적기 강제. 평소에 어떻게 부르는지 한번 동생 한번 불러봐요. 진짜 둘이서 이제 장난치듯이 불러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해보시라고. 딸. 그럼 대답을 뭘 해요? 안 해요. 딸이 아니니까 왜냐면 동생이니까. 딸이 아니고 자기는 애기가 아니거든. 왜 이렇게 연락을 자꾸 해요? 그냥 연락이 안 되면 불안하고 생각 같아서는 이제 제가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고 다 하고 싶은데 이제 그건 불가능하니까. 와. 무슨 일을 하세요? 택배 회사 쪽에서 일하고 있어요. 되게 바쁘실 텐데 그런 시간이 회사에 남나 봐요? 새벽에 일하니까 낮에는 조금 시간이 낮엔 있어요. 좀 한가해서. 근데 지금은 이제 엄마 집으로 가면서 떨어져 살게 됐잖아요. 그래서 딸 시집 보낸 것 같아요. 엄마 집에 갔는데 무슨 시집을 보내요? 그래서 좀 더 걱정이 되죠. 이제 안 한다고 하고 딴짓거리 할까 봐. 아니 여태까지 무슨 일이 한 번도 없었대잖아요. 동생 얘기한 것처럼 부모님이 네. 이렇게 이혼한 다음에 더 그런 마음이 든 것 같아요? 그냥 그때부터 내가 지켜야지 나 아니면 누가 해라는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게 몇 살, 몇 살 때였지?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혼드네요? 네. 혼드네요? 네. 혼내요? 네. 어떤 거? 예를 들면 어떤 거? 한 번은 고깃집에서 이제 외식을 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팍 튀었어요. 눈 쪽에서 저도 모르게 네. 아이씨 그랬는데 그때부터 뒤는 씨까지만 한 거야. 손이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 아이씨 손 뭐 손 아이씨까지 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갑자기 다 올 스톱하고 오 정색하고 어디서 따오로 행동하냐 어른 앞에서 어디서 봐야 말버릇이냐 그러고 엄청 컸어요. 아이씨 소리가 옆에 다 들을 줄 아이씨 그 정도의 대화 혼낼 만해. 오 독특하다. 완전 진짜 아빠 마인드 초등학생 딸이나 아들한테 부모가 하는 것처럼 그게 예절 기본 예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일일이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밥 먹고 있으면 젓가락질 누구한테 배워서 그렇게 하냐 쩝쩝대지 마라 밥 먹는데 쩝쩝대지 마 TV 그만 봐라 핸드폰 좀 그만 만져 오빠는 쩝쩝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한번 했었어요. 오빠도 쩝쩝대는구나. 지 쩝쩝대면서 한마디 했는데 거기서 막 열받아가지고 막